네, 안녕하세요. 로테스트 강준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는 3년 만에 부문 변경을 치른 기아 더뉴 셀토스입니다. 네, 부산 모터쇼의 더뉴 셀토스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색상입니다. 기존 셀토스에는 없었던 컬러인데 우선은 앞모습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기존과 비교해서 이 주간주행 등의 위치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선이 거의 중앙까지 오는 이런 형태로 거듭이 났고, 그리고 그릴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되는데 우선 위아래로 크기도 조금 커진 것 같고요. 안쪽의 패턴들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완성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패턴은 기존 셀토스에 있던 패턴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쪽에 안개등도 LED 안개등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기존과의 차이점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나 이런 안쪽의 디테일들이 기존하고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보시면은 자,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해서 차체 사이즈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휠을 보시면은 네, 이번에 부분 변경하면서 기존과 조금 다른 스타일의 휠이 적용이 됐고, 네, 엠블럼도 이제 뭐 새롭게 바뀌었죠. 블랙 유광 휠이 들어갔고 지금 사이즈는 18인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 기존의 셀토스는 가로로 길쭉한 좀 평범한 형태의 테일램프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네,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거의 엠블럼까지 쭉 이어진, 약간 카니발하고도 스타일이 비슷하죠? 그런 스타일의 테일램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끝에서는 약간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꺾이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는데, 네, 글쎄요, 뭐 이전 셀토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굴곡도 많고 볼륨감이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셀토스는 뭔가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된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엠블럼도 이렇게 바뀌었고, 이쪽에 보시면은 블랙 유광 컬러로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마감된 스키드 플레이트가 약간 이렇게 재미나게 굴곡을 줘서 차가 조금 더 개성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연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모니터입니다.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를 10.2인치 모니터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어레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뭐 소렌토나 카니발처럼 다이얼 형태로 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조장치 조작 패널은 뭐 KH나 스포티지 같이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변경이 안 됐고, 네, 일반 물리 버튼 방식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신형 셀토스의 안팎 디자인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차는 엔진도 구형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아반떼 N9이나 소나타 센슈어스에 들어가는 CVVD 엔진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7단 DCT 대신에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반가울 변화일 것 같아요. 코나에 들어가는 2.0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IVT 무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무래도 볼륨 모델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인데 기존과 비교해서 DCT에서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그런 변화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셀토스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